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져 가고 있는 자동차의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근래 들어 자동차 절도범들은 자동차 그 자체보다는 자동차의 부품을 주로 노리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로이 휠이다. 특히 고가에 거래되는 튜닝용 알로이 휠이나 한정판 모델들의 전용 알로이 휠이 주된 타겟이다. 알로이 휠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장탈착이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휠 너트 외에도 별도의 잠금 장치가 적용된 휠 너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심지어 네 바퀴에 서로 다른 방식의 잠금 장치 내장형 휠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치 무기의 발달과 같이 작용과 반작용이 상호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새로운 방식의 잠금 장치 내장형 휠 너트를 개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협회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유럽 포드는 생체 인식 기술을 3D 프린팅에 접목한 방식이다. 유럽 포드가 개발한 새로운 휠 너트 및 잠금 장치는 근본적으로 마스터키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휠 너트나 잠금 장치의 복제를 방지하는 2차 보안 기능까지 포함된다. 유럽 포드가 고안한 신기술은 사람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령 운전자 내지는 차량 소유자의 목소리를 최소 1초 동안 녹음하고 여기서 목소리의 파장을 도출하여 하나의 형상화된 패턴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유한 패턴은 그대로 휠 너트의 잠금 장치에 적용된다. 이러한 잠금 패턴은 휠 너트 내부 나사산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밀랍으로 떠서 역이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유럽 포드의 소재 및 공정 연구원들은 휠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개인화의 기술을 제공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자동차 생산에 있어 게임 체인저라며 필요한 도구와 부품을 필요할 때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어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